다들 메워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수국당 원내대표 유계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31일 VIP께서 경로하셨다. 도대체 무엇에 경로했다는 말입니까? 20살 청년 정경이 국가의 명령으로 목숨을 잃은 현실에 경로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명조끼 하나 없이 수마에 뛰어들라고 한 이 무리하고 부당한 수색작전에 화를 냈다는 것도 아닙니다. 수색작전을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지시한 임성근 전 사단장의 잘못을 따져물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 사건으로 사단장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경사 한 명을 해댔다고 사단장 책임을 어떻게 묻냐. 이게 윤석열 대통령 경로의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경로 한 번에 경북경찰청으로 인척되었어야 할 수사 서류가 국방부 검찰단의 소나기로 들어갔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한 박정은 대령은 집단 항명 수비 혐의로 몰렸습니다. 이것이 수사 외압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대통령 본인부터 수사 대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존경한 사령관에게 전달되는 선 위의 모든 사람들이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2024년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체면특검법에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나눠내서 지금 당장 특검법은 거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여기 모인 국민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자라는 헌법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헌법 65조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데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남용해서 수사 외압을 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히 헌법이 정한 대통령 탄핵의 사유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헌법과 국민의 명령 앞에 한치의 주저함도 없을 것입니다. 국회 국민도 민심도 진실도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국회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기로 맞서 싸우겠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와 가장 열심히 싸웠던 저와 기본소득당이 22대 국회에서도 앞장서서 최혜병 사망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권력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21대 국회 임기를 마치기 전에 재의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5월 28일은 국회가 최혜병 특검법을 다시 한번 통과시키는 날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그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려고 한다면 5월 28일은 거대